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달인을 만나다의 유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창피함을 못 느끼고 살아오신 뻔뻔함의 달인 수줍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. 선생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 말씀드리 죄송한데 이게 고춧가루 끼셨어요. 어디 고춧가루 꼈습니까? 네. 아이 밥 먹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혹시 뭐 이렇게 엉덩이로 이름 쓰는 것도 가능하십니까? 엉덩이로 이름 쓰는 예. 거예요? 그게 뭐 창피합니까? 엉덩이로 이름 쓰게? 다시 한번 잠시만요. 이름은요? 이름은? 그러면 뭐 창피합니까? 예? 창피합니까? 예? 맞아 이름 더 쓸까요? 네. 네. 뭐 낀 거 빼면 되고. 예. 안 창피하십니까? 아 창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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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피하십니까? 네. 손톱에 뗏긴 것도 괜찮죠? 아, 그렇습니까? 네. 창피하십니까? 안 창피하십니까? 안 창피합니다. 지금 저 옆에 있는 제가 더 창피한데요? 이야. 저는 하나도 안 창피합니다.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34. 정말 안 창피하시죠? 네. 하나도 안 창피합니다. 네? 안 창피합니까, 진짜로? 네, 하나도 안 창피합니다. 이야. 네. 이야. 텔미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사람들 되게 많이 왔거든요. 네. 한번 내려가 주세요. 뭐 내려가? 네. 뭐 내려간다고 달라집니까? 네. 자. 아유, 괜찮죠? 이야.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. 나가. 야. 너는 뭐 창피한 거 없냐? 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. 진짜 창피한 거 없어? 창피한 거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버님 모셨는데? 아빠가 왜 창피해요? 자랑스럽지. 아버님! 노우진 씨 실제 친아버지십니다. 우진아! 우진아! 가라고! 너는 애비가 그리 창피하나?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그 과묵한 경상도 남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